충격을 선거 때마다 우리 체육회가, 체육단체가 정치 의견을 내서 올 12월에 잘 아시겠지만은 학부모 중에 또 통지를 해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을 확보합니다. 페어플레이 지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조에서 금돌금 또 사전교육을 반드시 필수 사항입니다.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초조 운동을 담당하고 이상호 잘했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을 키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교육감으로서 전체 학생들이 정말 이 체육을 모두가 다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병행할 건지 지금도 물론 뭐 일반 학생들이 체육 수업도 있고 제대로 된 체육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사실 성장 과정에서 체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자신감을 회복하는 이런 부분에서 뭐 체육 교육이 갖는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하면은 그냥 선수들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으로 전환, 치환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고민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생들이 체육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방과 후에도 학교 시설은 물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이용해서 즐겁게 정말 체육활동을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줘야 될 그런 또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배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체육회 우리 오길 사무실장님도 생각이 다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체육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 움직임은 있겠지만은 또 울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봤으면 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감독 선생님들, 운동부 신호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육감으로서 앞으로 더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치되도록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